리얼 토크 시사 논평입니다. 오늘의 정치적 이슈 시사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한 논평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살펴보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교과서의 현대사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인데 불과 100년의 역사를 절반 이상으로 다룬 교과서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과 정파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울 것은 한국사 교과서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대통령까지 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 홍보물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좌파 성향의 교과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한마디로 찬양한 내용이고 반면 보수 성향의 교과서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좌우로 엇갈린 문장들로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홍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과서 시장을 장악했다는 좌파 성향의 역사 교과서들은 이념 문제에 앞서서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임한 지 몇 년도 안 된 대통령을 놓고 저자들이 자기들만의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는 이런 책은 한국사 교과서로 사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왜곡된 정치색이 짙은 한국사 교과서들이 전국의 학교로 쏟아져 들어가는 동안 교육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더 나아가 현대사 비중을 대폭 늘리라는 엉뚱한 지침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1차적으로 교육부 책임이 크며 또한 정치적 책임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당은 미래 세대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역사 교육을 위해 현행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통해 역사 인식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정파로 교과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중 한 종을 두고도 이런 소모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 만일 단일 교과서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환원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좌편향 일색으로 흐르고 있으니 차라리 국정교과서 체제가 낫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에도 교육부의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의 공론 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환원을 촉구했고 서울시 교육감도 국정교과서 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가 맞서는 상황에서 단일 교과서를 제작한다면 교과서 제작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충돌이 빚어질 것은 뻔합니다. 이번 한국 교과서 문제의 시작은 검정 제도의 부실한 운영이었습니다. 애초에 오류투성이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 대결의 수단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정치권 배제가 우선입니다.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는 정당 홍보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한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지필 기준부터 더 명확히 하고 검정을 철저히 해서 오류와 왜곡은 물론 평양성 또는 제대로 결론내므로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과서만이 선택 대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교조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한 외압을 넣는다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응도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용과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검정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리얼토크 시사논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